자, 누구야? 아, 안녕하세요. 소팔러 수학연입니다. 아, 그래? 아니, 근데 오늘 조사대상도 안 나는데 자네 뭐하고 있어? 지금 제가 엄청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무슨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림 그리고 있어? 조사대상자를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었어요. 오, 지금 그림으로? 창의적인 친구구만. 어. 어떻게 하셨어요? 뭘 어떻게 하?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창의? 정답! 정답이라고? 정답! 정답! 네. 오늘의 베테랑의 주인공, 깊이 있는 연기를 사랑받고 있는 스윗한 로맨티스트 배우 송창희 씨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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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송창희 씨가 여기를, 아니, 취조받는 곳인데. 제가 뭐, 죄를 진 거는 없는데, 이렇게 왜 부르셨는지. 이런 모습을 속으시지 말려고요. 그래? 이런 모습 속으시면 안 돼요. 특별 조사 대상자입니다. 특별 조사 대상자야? 그렇다면, 무슨 죄가 있는지 브리핑 해봐. 자, 이름 송창희, 1979년 1월 24일생, 올해 41, 올해 41. 어? 어, 나 동갑, 어? 어? 저 79년생. 아, 그러세요? 예. 79년생이긴 한데, 예. 제가 뭐, 학번은, 뭐, 학번은. 아, 이제 빠른, 빠른. 아, 아 빠른. 더 이것도 여기서 정리 또 해야 되고. 애매하긴 하죠. 아, 요거는 끝나고 따로 얘기합시다. 아, 예. 아, 알겠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2002년 뮤지컬 블루사이버로 데뷔 후 17년째 뮤지컬과 드라마, 영화를 넘나들며 스윗함의 대명사로 열심히 들었다 놨다 하는가 하면 깊이 있는 연기로 대중들과 소통하는 송창희 씨. 네. 이런 분이 편의가 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형입니다. 뭐지? 위장 자매 편입니다. 어? 송창희 씨에게 위장 자매 편의가 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죠? 2002년 뮤지컬 배우 데뷔 후 2005년 드라마 웨딩으로 은근슬쩍 방송국에 연기자로 위장자에 서서 영상 매체 얼굴을 알리게 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영화 10번째 비가 내리는 날과 파랑주입으로 극장가에까지 위장 삶의 성공! 영화배우라는 타이틀도 얻게 되죠. 뮤지컬 배우로 탤런트로 영화배우로 17년 동안 단 한 해도 쉬지 않고 쭉 해왔다. 네. 이거는 죄가 맞네요. 그럼 인정하십니까? 뭐 그렇다면 인정을 합니다. 예. 어. 아 그게 죄라면, 그게 죄라면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조사관님, 네. 조사 대상자의 데뷔작이 뮤지컬 블루사이공이 아니라는 제보가 지금 데뷔작이 이게 뮤지컬이 아니다. 데뷔작이 2002년 7월에 개봉한 영화 긴급조치 19호다 라는 내용인데요. 오, 어떻게 된 건가요? 여기 아 여기 보좌관 2역.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녹음 감독님이 한번 와서 아르바이트를 할 생각이 있느냐. 그렇죠. 네, 그래서 분마이크를 들고 했었는데 갑자기 보좌관 하시는 분이 안 나오셨어요. 안 나오셔가지고 정말 이렇게 일을 하다가 너 이거 들어가서 해라. 그래가지고 긴급하게 옷 입고 긴급하게 들어가서 이거를 뭐 특별히 데뷔를 했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힘든 거예요. 긴급하게 긴급조치 19호를. 네. 긴급하게. 19에 긴급하게 투입 노주현 씨의 보좌관 역으로 출연했죠. 그렇다고 다시 차를 박아? 저는 이 크레딧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올라갈 때 스텝으로 올라갔었어요. 그 당시에. 그 녹음부 이렇게 올라갔기 때문에 데뷔작이라고 말하긴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공식 스크린으로 나온 거는 맞죠. 끝까지 모든 혐의를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깔끔하다. 나는 하나 나와요. 전화보면. 갑니다. 네, 17년간의 연기 인생을 쭉 보다 보니까요. 또 하나의 혐의가 발견됐습니다. 바로 여신 강파의 혐의. 다양한 캐릭터들을 연기했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배우 송창희 하면 따뜻하고 스윗한 로맨티스트로 기억합니다. 보여봐. 13년에 막 옷을 갑자기 벗기 시작했어. 더워가지고. 안 더우세요? 오늘 뭐 늙었기 때문에. 좋아. 하나씩 따져봅시다. 자, 스윗가의 따뜻한 로맨티스트, 멜로킹 등으로 불리는 게 좀 부담되고 그런 건 없습니까? 있어요. 어이구나. 저는 왜냐면 극 중에서도 막 피아노를 많이 쳤는데. 네. 오래오래 그대 곁에 남아서 강물처럼 그대 곁에 흐르리. 그동안 많은 작품에서 수준급 노래와 피아노 연주 실력으로 여신까지 강탄한 송창희 씨. 연기니까 하지 이게 사실 여자 앞에서 이걸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 후회를 받아. 아 때려쳐. 하지만 이걸 싫어하는 여성분들 사실 계세요. 막 닭살 놓는다 이런 분들 상당히 많으시고. 지금 부인분께서도 이렇게 쳐주세요. 부인분한테도 쳐주냐고요? 네. 이렇게. 제가 피아노를 치면 시끄럽다 그래요. 치지 마. 그러면 실제로 부인한테 프로포즈 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프로포즈 할 때 저는 편지를 그냥 진심으로 적었어요. 식당에서 이렇게 읽어줬죠. 아, 네. 그리고 저는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오. 근데
와이프는 그런 이제 영상을 찍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왜냐면 같이 울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혼 후에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고. 달라진 점이요? 네. 힘든 점도 있겠죠. 희생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가족이 생기고 아이가 생기는 거는 축복인 것 같아요. 아기가 누구 닮았어요? 저를 좀 많이 닮았어요. 아, 그래요? 네. 휴대폰에 배경화면 막 돼 있고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네. 창희 씨를 닮은 아이 너무 궁금해요. 공개한 적 없으시죠 아직? 공개한 적은 없는데. 우와 너무 귀엽다 진짜. 우와 진짜 귀엽다. 예쁜 아이의 모습에 무장해 지내는 딸바보 아이와 아빠와 시조실 삼촌들. 아 이거 보면 진짜 갑자기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나올 때 뭐 아빠 잘가 그리고 그 정도 얘기를 하거든요. 뽀뽀를 해줘요. 비타민이에요. 너무 좋고 또 들어가면은 아이가 자고 있잖아요. 세근세근. 그럼 가서 뽀뽀해주고 또 잠 피로가 딱 풀리고 또 우리 와이프가 또 같이 아침에 있으면 또 이제 밥상도 딱 차려주고 그러면 저는 이제 와이프 신경을 안 건드리고 이제 그런 것만 신경 쓰면 너무 만사가 너무 행복해요. 신경만 안 건드리면? 신경만 안 건드리면. 뭐 그거는 그거대로고 혐의는 혐의대로 계속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자, 마지막 혐의가 또 있어요. 또 하나의 혐의가 발견됐습니다. 다중인격 혐의. 다중인격 혐의요? 뭘까요? 드라마 황금신부에서는 공황장애를 앓는 강준호 역을 연기했죠. 오. 그리고 그해 이산에서는 천재적인 존재를 가진 최고의 학자 정약용을 연기했습니다. 뮤지컬 대부익에서는 트랜스젠더로 인생을 안다오에서는 동성애를 그리고 여자를 울려에서는 학교폭력 가해자 아들을 둔 아버지를 그리고 내 남자의 비밀에서는 아들과 선인 이민 지역까지 좋습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그럼 이 중에서 네. 가장 힘들었던 캐릭터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인생은 아름다워에서 성소수자 표현을 했을 때가 쉽진 않았어요. 아 저요? 동성애자예요. 2010년 김수현 작가의 드라마 인생은 아름다워에서 동성애자를 연기해 화제가 됐었죠? 쉽지 않고 근데 하면서는 이 작가님의 어떤 그런 캐스팅을 실망시켜드리면 안 되겠다.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힘들게 스스로를 더 힘들게 괴롭히고. 그때는 지금보다도 인식이 더하게 보수적이어서 방송에 내보내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거 할 때 괜찮았어요? 주변에서? 기자분이 인터뷰를 할 때 뭐 실제 그러냐 혹시 소수자냐 그런 오해를 조금은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시기에는. 그날 되는 주말에 결혼하자. 근데 상대배우가 이상우 씨였는데 둘이 굉장히 어색해서 쉬는 시간이나 이럴 때 컷! 하면 그런 느낌은 아닌데 그냥 뭐 컷! 하면은 서먹서먹한 것처럼 두리번 되고 근데 오히려 더 친하게 되니까 삐졌다. 그런 것들이 더 표현이 되더라고요. 더 표현을 하기가 더 접근 방식이 쉬워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이번에 2년 만에 서는 뮤지컬 무대입니다. 네, 뮤지컬 사랑했어요. 사랑의 가게 고 김현식 씨의 명곡들로 만들어진 주크박스 뮤지컬인데요. 춤과 노래 그리고 세 남녀의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가 올 가을 관객들에게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나의 모든 사랑이 떠나가는 날이 비처럼 음악처럼 같은 것도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생각해요. 이런 소리들이 나와서 어머 비 내리는 줄 알았네. 어머 온 노래가 다 김현식 선배님 노래로만 만들고 거기 안에서 편곡이 되어지고 극장에서 많은 감동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불러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곁에 좋습니다. 숨어있는 배우 송창희 씨 극장에서 만나요.